말로. 아 내가 구독자잖아. 아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잘게요. 제가 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다 한 다음에 경청할게요. 자 그러면 저부터 예 발표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칭찬해주고 싶은 멤버는 양세찬입니다. 어? 양세찬은 정말 열심히 치킨을 만나게 준비했고 그 어떤 치킨보다 만나는 치킨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전이 필요한 멤버는 하하입니다. 뭐야? 하하 이 자식은 그냥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나의 큰 웃음을 가로채고 제 기분을 상하게 하였고 술에 취해 고성방글을 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 자식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 준비하면서 김에 그 사람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발을 훔치고 날 괴롭히고 전소민 편만 들어주고 결정적으로 못생겨서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음식을 잘했었어요. 숙명도 탑티어인 그를 볼 때 나 진짜 너무 좋아서 하트 뿅뿅. 그의 틀어진 안미도 이뻐 보였지만 지금 내 욕을 해서 이 사람이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못생겼습니다. 저 조금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종국 씨 먼저 하십시오. 네. 전 별거 없습니다. 자, 오늘 저녁 준비하면서 저석이 형이 전반적인 조율을 잘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고맙습니다. 너무 더 퀄리티가 뛰어난 요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석진이 형이 자신의 투표용지가 아닌 남의 용지를 사용해서 음료를 사러 가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더욱 희생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다. 격조 있게 썼다. 네. 괜찮았죠? 예. 아, 네. 아, 그래. 뭔지 딱 알겠다. 예.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하 오빠를 칭찬합니다. 싸가지 있게 이쪽으로 나와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해주십시오. 하 오빠가 막걸리를 따라주며 그동안 서운했던 거 있으면 풀어라.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어서 너무 감동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어른일지 모르겠다. 작지만 큰 어른이다. 근데 또 하 오빠를 발전했으면 좋겠는 사람으로 꼽았다. 게임 중에 속옷을 노출하며 불쾌하게 했다.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게임 중에 속옷을 노출하며 불쾌하게 했다.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랑할 게 없는데? 뭘, 제가 뭘 자랑할 게 없어. 아니, 제가 뭘. 소민아! 기분 좋다. 작지만 큰 이게 오빠야. 제일 큰 칭찬인 것 같아. 작지만 큰 오빠 말 그대로 자, 자랑할 게 없어. 제가 하겠습니다. 아, 자, 베테랑이면 베테랑답게 카메라 강찬희 감독님 거 가리지 말아주세요. 자, 어디 있습니까, 찬이 형? 예, 감사합니다. 자, 남의 잘한 일, 유재석! 고맙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처음 만들어본 음식이었지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음식으로 기가 막힌 짬뽕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발전이 필요한 멤버 유재석! 내가 그렇게 나이 50 넘어서 커피가 먹고 싶어서 커피를 들고 뛰고 있는데 꼭 쫓아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쫓아옵니다. 더럽게 빠릅니다. 짜증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 발표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양세찬의 요리로 점심 저녁을 너무 잘 먹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다른 입맛을 맞추느라 고생한 양세찬과 저녁을 빠르게 잘 먹을 수 있게 잘 이끌어주신 유재석 오빠에게 고맙고 잘 먹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교환권으로 커피를 먹으려는 모습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지석진님! 나! 네 거 안 썼습니다. 네! 저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게 두 분이 녹화 오기 전에 했던 티키타카인 거예요? 아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 네. 좋은 점. 자 잘한 일은 재석이 형입니다. 아, 네. 재석이 형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저녁 준비를 각자 잘하는 임무를 줘서 아주 빠르게 맛있게 행복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네.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이 발전했으면 좋겠는 일 하영입니다. 아, 하영이 오늘 신은 신발이 너무 이뻐서 계속 쳐다보니까 나를 거지 취급하들 야 내가 하나 사줄게 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저도 살 능력이 됩니다. 야. 이상입니다. 네가 거절했어?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이거 실제로 내가 사준다고 했는데 아하씨 오늘은 서로 느낌을 주고받는 자리니까 용납 빠지 맙시다. 맞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 안 했죠. 돈 몇만 원에 너 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재석이 형 거잖아요. 누가 있어? 아까 칭찬이었어 재석이. 사실은 진짜 너무 좋아서 하트 뿅뿅 그의 틀어진 앞니도 예뻐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당신은 날 욕했습니다. 다음 판엔 당신을 다음 판 고소합니다. 아, 고소하는 방법이나 알고 계신가요? 아니, 발전 누굽니까? 고소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저 법원 출신입니다. 법원 출신이 뭔데? 중앙 지방 법원에 있었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거기서 근무를 하신 거지 무슨 뭐 사법시험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랑 되게 친합니다. 야, 고소하려면 검찰에 가, 경찰에 가. 경찰부터 시작합니다. 안 해? 뭐, 민사야, 형사야? 처음에 민사부터 갔다 형사로 넘어간 다음에 형사에서 대법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내가 볼 때 따로지, 민사는 따로야. 가만 있어! 따로야, 진짜 뭐라라! 갑니다. 민사로 형사로 간다. 싸가지 없는 사람 하면 얘기하면 되지. 아니지 형. 아니, 발전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싸가지라 그래. 발전할 수 있는 멤버. 너야 너. 내가 알아. 양세찬은 양아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의 빨강 자전거를 훔쳤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놈입니다. 난 봤습니다. 슈퍼에 갔을 때 내 쿠폰 두 장을. 넌 아니 될 놈이야. 난 세영이가 훨씬 좋아. 넌 쪼다야. 그리고 네 여친은 꼴통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해봐. 네가 살짝 여친이야? 아, 여친이야, 해봐. 여친. 아, 진짜 맛있었어. 야, 진짜 진심. 역대 와. 역대 최고였어. 오늘 조합이. 네. 오늘 조합이 진짜 끝내줘. 오늘 오이 소박이. 그다음에 미쳤어. 치킨 짬뽕. 너무 맛있었어. 와, 오빠 언제 또 먹어? 중식 짬뽕이었어. 없겠죠 이제 그런 치킨. 아. 원하는 쪽으로 해야 돼. 원하는 쪽. 예를 들어서 야 근데 혹시 와이프한테 야 너 그럼 야 혹시 얼굴이 좀 워낙 쓰러지겠다 야. 헬스카. 지어 네가 던져. 너무 얼굴 보기 좋다. 근데 너 요즘 얼굴 되게 가름해졌다. 너무 얼굴 보기 좋다. 살이 좀 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구나. 아니 근데 나는 너무 맞는 거 같아. 오빠. 또 좋지? 마음이 완전 풀려. 저 같은 마음이 풀려? 저러면 완전 풀려. 풀어주기도 편하다 야. 저 진짜 편하지 오빠. 완전 풀려요. 이번에 워터밤 갔다가도 잠깐 뭐 들려서 얘기할 게 있었는데 딱 그거죠. 와, 이방인 같은 느낌에 내가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안 어울리는 거 같아. 난 완전 꼰대야. 뭐 이런 느낌. 아, 근데 나도 나보다 어린 애들이랑 있으면 같이 못 웃어 내가. 내가 못 웃어. 쫄려. 아니 그냥 좀 그. 네 나이 괜찮아. 코드가 달라요 약간. 근데 내가 그걸 봤단 말이야. 저기 필리핀 공연 끝나고 공항 갔을 때 우리는 바로 라운지로 갔는데 너가 형이. 피디 동생들. 너 혼자 웃고. 아무도 안 웃는 거야. 그래서 야. 형, 우리끼리까지 얘기해. 그래서 재석이 형이 저거를 소민이가 알면 안 될 텐데. 저걸 빼줘야 되나? 그래서 내가 소민이, 야 소민이 불러야 되지 않니? 소민이를 살려야 일단 한 템포 냅두지 그랬어. 소민이만 웃고 있더라고. 애들 다 그냥 이러고 있고. 너무 슬프다. 성격 차이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성격 차이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애들도 야, 워낙 착해서. 그래서 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가 좀 눈치라는 게. 그만해. 울었다, 석진이 형. 살다 보면 눈치라는 게 치고 빠진다는 얘기 알지? 저 얼굴, 치고 빠진다. 조커 입술 있지, 조커 입술. 내가 치고 한 빠진다 해봐, 치고. 빠진다. 그렇지, 그걸 잘해야 돼. 그냥 안 불렀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딱 그냥. 너무 그냥 놀았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혼자 그냥 집 앞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 제일 좋아, 나는. 너 근데 가끔 결혼해서도 혼자 있는 게 휴가 같을 때가 있어. 아, 그렇겠지. 결혼하면 더 그럴 것 같아. 진짜 나는 좀 공감은 가. 휴가. 그럴 거는 같아. 집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집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운동 끝나고 친한 언니들하고 맥주 한잔 하고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렇지. 내가 나 들어왔어 이러면 금방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연락을 안 해. 그래. 뭐가 그래. 그래서? 아니, 그래서? 아니 근데 그래서 이해해. 내가, 난 이해해. 내가 대부분 그래 남편분. 이해해. 내가 아, 왜냐면 그게 난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야? 와이프도 내가 또 이게 부담 주잖아. 사실 좀 아쉬운 거는 결혼을 그냥 30대 했었어야 돼. 그렇지. 지금은 너무 현실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현실을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결혼이 이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행복해. 행복이 있어. 행복한데. 불행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 행복한데. 아, 그 행복. 내가 이제 너무나도 행복하게 누리는 것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걸 그럴 수는 없지. 내려놔야 되는 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아니까. 알고 들어가는 게. 그렇지. 알고 들어가는 게. 내 욕심을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결혼 생활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버릴 건 버리고. 알고 가니까 좀 쉽지 않은 거야, 결혼이.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밤을 정해야 되는데 어차피 깔고 잘 거잖아 위에다가. 네. 마루에서 자고 싶은 사람들 있어? 네. 마루에서 자고 싶은 사람들 있어? 형 어디 자고 싶으세요? 거기 가만히 주무세요. 야, 마루에서 자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뭐겠어? 형은 마루에서 잔다. 나 마루에 잘 거예요. 나 마루에 잘 거야. 난 무조건 석진이 형 옆에 잘 건데. 나도.
그래? 왜? 아, 형 좋아 그래. 나 형 800개는 주세요. 여자들은 방아지 잡아. 이방이잖아. 야, 여기 자고 지우하고 저기 자고. 그래. 우리 여기서 잡았는데 누가 있으면 못 자. 그러면 지호랑 소민이랑 지호가 뭐 방 침대방 자라. 침대방 저희가 정상이니까 저기서 자요. 여기가 침대는 어떻게 자요? 침대는 형이 혼자 자요. 아 내가 혼자 자냐? 아 형 자지 말고 그럼 내가 혼자 잘게요. 제가 누가? 아니 아니 왜 형이 어디 혼자 자냐 했죠? 혼자 아니 그게 아니고 혼자 자 미안해서. 아 그럼 내가 잘게 혼자. 미안해. 그건 안 미안해? 괜찮은데요? 그럼 나도 괜찮을까? 괜찮을까? 아니, 미안하니까. 그러면 침대에서 혼자 자도 돼,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석진이 형이 혼자 주무시면 혹시나 모르잖아. 그래서 한 사람이 형. 그래. 맞아. 중간에 대신 일어나서 계속 붙인 것처럼 꼭 밑에 이거 해줘야 돼. 형을 붙인 거 써주는 거지. 아, 그래? 붙여 쓰잖아. 형을 붙인 거 써줘. 그래. 그럼 소민이랑 지호는 저 방 쓰고? 형, 아니야. 우리 셋이. 우리 셋이 여기 자면 돼. 그래. 아, 내가 석삼이 형 밑에서 그래. 석삼이 형을 지킬게. 아, 멋있다. 아, 오케이. 그래? 형의 문제가 이제 석진이가 없어서 여기가 좀 더워요. 근데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예요, 딱. 문은 열 건데. 아, 괜찮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방에 입을 갈까, 됐나? 아,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입을 갈게, 형님. 자는 잘까, 형님? 그럴까? 네. 입 까는 거야? 입 까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사실 위에 안 덮어도 되거든, 솔직히. 아, 좀 미안하긴 하네, 혼자 그러니까. 침대에 자는 게. 아, 오케이. 야, 설레인다, 설레요. 형, 야, 하여. 뭔가 느낌이 좋다. 아, 졸려요. 어, 졸리면 좋은 거 아니야? 아 언니 야 커튼 쳐줄까 여기? 아니요 어, 아침에 아니요, 화나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일어나야지 어차피 아 그래? 문 닫아줄게 니네 어, 아니 아니요 오빠 더워요 아니, 괜찮아요. 아 그래? 선풍기 안 쓰려고? 어디로 왜? 저 안에 선풍기 하나 있네 그럴까? 아 근데 먼지 너무 많은데? 소등 할까요? 소등이 야, 아니 소등이 아니라 잠깐만 이불 좀 깔고 가자 야 재석아 왜요? 저기 소민이랑 지호방에 선풍기를 안 쓴대 쓸래 우리? 어떻게 하지? 여기 없잖아 안 쓴대 갖고 가세요 되게 괜찮으니까 요가 필요 없잖아 우리 틀고 자 그거 언니? 어? 선풍기? 틀래? 그래 틀어 아니야 상관없어 틀어 틀어 나갈 때 나가 소등하겠습니다 응 소등 잘 자 안녕 소등 이거 괜찮아 형님 아까 우리 또 좀 어? 네. 저 무서운 얘기랑 네. 아까 옛날에 이거 보고 그런 얘기도 좀 하자 하자 아까 옛날에 이거 보고 그런 얘기도 좀 하자 하자 소민아 주호야 잘 들어 야 지금 귀신인 줄 알았어 야 무서운 아 재밌는 얘기 잠깐만 저 진짜 그렇고, 소민아 그만해. 야, 우리 그때 저거 가기라고 아, 그 거기요? 어떤 거? 가야지. 얌얌얌. 어. 그 문제가 뭐냐면. 야, 잘 자. 주무시죠, 네. 내가 얘기하면 10명 바로 가야지. 자는 거야. 아까 거기서 기본적으로 쌀맥을 먹어야 돼. 재성 형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아, 이재훈네. 아, 깜짝이야, 누나. 이재훈. 어거스트, 어거스트. 나 먼저 잡게. 10명이면 우리 예고 형이 3명 더 갈 수 있겠다 어디? 어디? 아, 거기 12명까지 잘했다 지훈아 듣지도 않는다 야 자야지 자야지 아 이거 비길래? 아니야 어? 아니 형 근데 이거 불편해서 밑으로 던진 거 아니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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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 지금 너무 기분 나빠. 야! 너무 기분 나빠. 왜? 왜? 아니 내가 아 나 베개 높은 거 못 비는데 그랬더니 석진이 야 이거 빌래? 야 이거 자기 침대에 있는 거를 형 청춘 이거 불편하니까 아니 내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기억하고 시작해 수준 아니야? 아니 너무한 거 아니고 디스크야 아 네가 높다 그랬어? 난 그래 그래 아 형 진짜 형 너무 나 이거 진짜 이거 나 이 껴안고 자야 되겠다 아 굿나잇 누구한테 얘기하냐 근데 왜 쟤네들이 성품이 있어 저기 합리적인 이유가 세찬아 형님 세찬아 형님 저기 석진 형이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선풍기가 있어야 될 거야
소민아! 네? 선풍기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도 돼. 아니 오빠 괜찮아요. 소민아! 네? 선풍기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도 돼. 아니 오빠 괜찮아요. 괜찮아? 네. 어 그래. 야! 야! 울통! 너 머리 밝기 전에 빨리 가. 우리 형님이랑 얘기해보면 야 소등 소금 괜찮아요? 어 네. 좋아 좋아 소등 소등이요? 굿나잇! 아이고 아이고 자 아이고 아이고 좋다 준비해주세요. 나 진짜 금방 잘 것 같아. 어 나도 어 일단 쟤네 여자들 자면 움직이는 걸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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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놀러 가야지 아 친구들